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볼게요. 우리 뭐 배웠어요? 맨 처음에 구석기 배웠죠?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고조선을 만들었죠? 맞죠? 청동기 때 고조선이 나왔어요. 자, 이제 철기가 나와요. 철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와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철로 뭐를 만들었어요? 무기도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 청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귀하다라고 그랬죠? 그 말은 값도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농기구를 못 만들었었는데 철로는 농기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철기 만드는 기술을 갖추고 힘이 생기면서 다른 나라의 제도나 종교에도 관심을 가졌대요. 철로 만든 무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쌈박질을 많이 했겠어. 그죠?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한 배경 볼게요. 중앙 집권. 중앙으로 가운데 수도 같은데 왕이 있는 그저 수도로 집권. 권력을 집중시킨 거야. 그죠? 중앙 집권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어? 지방 분권.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시킨. 알았죠? 중앙 집권 국가가 성장하게 됐대요. 뭐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뭐라고? 중앙 집권 국가예요. 여기서 중요하죠. 율령, 부역 이런 게 나왔네요. 율령은 뭐예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는 그런 규정, 일종의 법이네요. 그죠? 법이에요.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에 관한 법. 그죠? 이거 둘다 법이죠. 처벌하는 거랑 나라를 운영하는 법. 우리나라 공무원들 다 어떻게 일하고 있지? 법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어. 법에 따라서. 응? 무슨 말인지 알지? 근거가 법이야. 그게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면 그게 무슨 운영이야. 그지? 맞죠?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막 하면 되겠어? 세금 많이 내. 왜? 내맴 이름은 좋아? 아니지. 근거에 의해서 법대로 걷어야 되겠지. 그지? 그죠? 그런 규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이때 쓴 거예요. 율령.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율령을 만들었대요. 왜 만들었다고?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율령을 만들었어요. 또 여러 제도도 만들었어요. 정비했어요. 다른 제도도. 세금과 부역 볼게요. 나라의 살림을 위해서는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죠. 대한민국도 나라의 살림을 위해서 세금을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걷고 있죠. 그것도 아주 많이 걷고 있어요. 그죠? 백성들은 성을 쌓는 일과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요. 지금도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을 국민들이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금 뭐 도로 만들고 뭐 시청 만든다고 니네 아빠들 불러다가 일 시키니? 안 시키잖아, 그지? 벽돌 좀 날라. 뭐, 이런 거안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했어요. 성을 쌓으면, 너 벽돌 좀 날라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부역이에요, 부역. 의무적으로, 그냥 시키는 일이에요. 일 시키는 거예요. 알았지? 너 벽돌 1,000개 날르고 가. 너안 날랐지? 너도 날라. 이거. 알았죠? 부역이에요. 강제로 시키는 일이에요. 군대 조직 볼게요. 성인 남자들은 평소에는 뭐를 해요? 평소에는 농사를 져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 가요. 불교를 볼게요. 불교를 받아들여서 백성한테 믿도록 했어요. 언제?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때. 그리고 절과 탑, 불상, 이런 걸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절과 관련된 거 있죠? 절, 탑, 불상. 백성이 왕을 부처와 같이 섬기도록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큰 역할을 했어요.
왜 누가 이거를 믿도록 한 거야? 왕이. 왜? 여기 이유가 있네요. 되게 중요한 거네요. 백성이 왕을 부처와 같이 섬기도록 하라고. 그러면 왕이 불교 믿으라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나 봐. 아, 발음 어렵네요. 그죠? 삼국의 발전 과정 볼게요. 삼국의 전성기는 무슨 순서대로? 백제, 전성기가 백제였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 순서예요. 알았죠? 전성기는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만약에 요렇다.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요렇게 나눠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 고구려죠? 그러면 아꼭 저런 애들이 있어요. 대충 그린 거 아니야. 보면은 여기가 우리 서울이죠? 맞아요? 서울인데 여기에는 뭐가 흘러? 이렇게 한강이 흘러요. 한강을 누가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거 여기 지금 백제가 여기 한강 먹었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여기 백제 땅이 제일 크죠? 백제 땅이 커요. 그럼 이건 뭐예요? 백제의 전성기.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고구려가 서울 먹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고구려의 전성기. 그 다음에 신라가 한강 먹었죠? 서울 먹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신라의 전성기. 그렇죠. 이제 전성기의 왕을 외우고 그러면 돼요. 구분할 수 있어요. 지도만 보고.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백제는. 이 동네가 원래 한강 있는 데가 백제 거야, 원래는. 자, 자리 잡은 백제는 풍부한 농산물, 강 끼고 저기 평야도 많아서 풍부한 농산물이 있어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힘을 키워나갔어요. 백제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뤘어요. 전성기 제일 잘 나갈 때요. 세력이 강해요. 세력이 강한 건 뭐예요? 땅도 넓다라는 거지? 그죠? 땅 따먹기 제일 많이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성기의 왕이 백제의 대표적인 왕이 있어요. 근초고왕이 있네요. 자, 백제가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였다는 내용이 중국 역사책에 써 있대요. 근초고왕이 어디까지 갔다고? 요서 지방. 요서가 어디라고 그랬어? 요걸 봅니다. 요 강의 이름이 뭐야? 랴오허 강. 요 작은 서쪽이죠? 요쪽은 요 강의 동쪽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지방? 요동 지방. 요쪽은 뭐예요? 요서 지방. 알겠지? 그러면 근초고왕이 어디 묵었다는 거야? 요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 있죠? 자, 이 강은 외워야 되는 강이에요. 랴오강이에요. 랴오강. 알았어? 랴오강의 서쪽이니까 요서 지방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 있네요. 잘 봐요. 이놈의 강의 이름이 뭐다? 랴오허 강이에요. 랴오허 강의 서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지방이에요? 여기다 써. 랴오허 강. 요거. 알았지? 계속 나와요. 그럼 요동 지방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요동이야. 알았지? 응? 요동, 요서. 쉽죠? 근초고왕은 뭐예요? 남해안 지역으로 진출했어요. 남해안 지역으로. 남해안 지역도 가고, 가야도 조금 먹고,
고구려도 공격했어요. 고구려도 공격해서 황해도 일부. 여기가 이 서울 위에 여기 개성하고 이 평양 밑에까지 먹은 거잖아요. 그죠? 경기도 위에가 무슨 도예요? 황해도예요. 알았죠? 황해도를 먹었어요. 황해도를 먹었어요. 누가? 근초고 왕이. 알았지? 황해도는 누구 땅이었어? 고구려. 가야도, 남해안 지역도, 황해도, 그지? 고구려 땅도.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 나라와 활발히 교류했어요. 백제의 전성기였어요. 언제? 근초고 왕. 알았죠? 근초고 왕 때. 백제 도읍지의 변화 과정. 우리 옛날에는 서울이라고 안 부르고 한성이라고 불렀어요. 한성, 웅진, 공주를 얘기해요, 오늘날에. 그 다음에 사비. 오늘날의 부여를 얘기해요. 알겠죠? 4세기예요, 4세기. 4세기가 언제일까요? 자, 1세기가 언제야? 1년 1월 1일부터 100년 12월 31일까지겠지? 2세기는 101년 1월 1일부터 200년 12월 31일까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300년 때겠네요. 4세기면 301년 1월 1일부터 400년 12월 31일까지네. 맞아요? 맞죠? 그때야. 4세기라는 게. 어디? 한성에서 웅진 사비예요. 웅진 사비. 강이요. 너네들 백지도 치라고 난리 난 학교들 많아요. 우리 금강,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하던 한강이 있고요. 낙동강이 있어요. 그죠? 영산강, 섬진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이 금강이 있어요. 금강. 계룡산도 가고요. 이거 봐봐. 금강. 보여? 이거 금강. 논산평야가 흘러요. 여기 논산이 있겠지. 우리 군대 남학생들은 일로 많이 간단 말이야. 다는 가, 세 명이면 한두 명은 일로 갈 거야, 훈련소. 그냥. 그지? 그냥. 자, 원장님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공주랑 부여의 위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강가에 있는 거예요, 강가에. 응? 하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웅진은 금강의 상류에 있어, 위쪽에. 상류. 근데 일로 수도를 옮기고 보니까, 왜 옮겼냐면 고구려가 치고 내려와가지고 도망온 거야, 일로. 어? 도망 왔는데 여기다 해놓고 보니까 너무 안 좋아. 배가 못 들어와, 큰 배가. 들어올 순 있는데, 한한 달은 못 들어왔다가 물 많아지면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옮겼어, 일로. 알았지? 이건 상류고 이건 하류야, 금강에. 이건 상류고 하류야. 상류고 하류야. 보면, 공주랑 부여를, 공주 여기 있죠? 부여로 왔다며. 부여 어딨니? 요 밑에 어디 있겠지? 여기 있다. 그지? 여기가 상류일 테고 여기가 하류겠죠? 논산도 그 근처에 있는 거다. 알았지? 쉽지? 뭐라고? 공주가 상류에 있는 거야. 금강 상류에. 알았지? 그걸로 금강 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랬던 거야, 옛날에. 백지. 아.
한성 웅진 사비 외우라고. 오늘날은 요걸 공주 부여라고 한다고. 알았지? 외우세요. 자, 고구려 덕흑리 고분 벽화가 있어요. 덕흑리 고분 벽화가 있어요. 철갑 기병이, 철갑 기병. 기병이 뭐냐? 말 타고 다니는 병사, 기병, 그죠? 근데 철갑은 뭐야? 말을 갖다가 철갑을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군인이 있다라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고구려의 개마무사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전투력이 훌륭한. 개마무사라는 말은 안 써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 맞아요. 개마무사를 찾아요. 고구려 철갑전사 개마무사. 마갑, 말의 갑옷인가 보네요. 그죠? 이렇게 이런 걸 하고 다니는 거. 거의 고구려 그 투구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이렇게 말의 갑옷도 있는 거야. 개마무사야.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이것만 보고 멋있게 생겼어요. 멋있죠, 그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무술도 잘하는 애들이 저러고 다니면 상대가 되겠어? 활 쏘면 뭐해? 그지? 다 튕겨나가는데. 칼로 이렇게 금은 뭐하냐고. 그지? 아주 커다란 창으로 제대로 찌르는 수밖에 없죠, 그죠? 맞죠? 그죠? 전투력이 아주 높아요. 이 그림에 있는 거요, 이게. 이 벽화를 그릴 때 이유 없이 상상화를 그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지? 맞죠? 철갑 기병이 마차랑 소달구지와 함께 행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 벽화에서 고구려 남녀의 의상을 볼수 있어요. 고구려. 그 당시의 옷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차와 소달구지의 모습도 볼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풍습도 알수 있어요. 덕흑리 고분의 벽화야. 삼국과 가야의 건국 이야기 보도록 하자. 고구려는 하늘의 자손으로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누가? 주몽이 태어났어요. 또 백제는 주몽의 아들이에요. 온조예요, 온조. 아래서 안 태어났겠죠? 왜? 아빠가 주몽이니까, 그지? 신라는 아레스탄 태어났어요. 박혁거세요. 가야도 아레스탄한 여섯 왕이 건국했대요. 고구려 신라 가야의 건국 이야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태양을 상징하는 아레스에서 태어났어요. 보통 사람과 다른 신비로운 존재라는 걸 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 옛날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날아다니는 새를 갖다가 어떻게 써요?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비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신비한 존재인 새는 알을 낳음으로 알에서 태어난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맥락, 그지? 고구려는 상징하는 새가 삼조고인 거 알죠? 까마귀. 발이 세 개인 까마귀. 알죠? 우리 드라마 많이 봤잖아. 거기에서도 나와, 삼조고는. 진품 명품 할때그 까마귀 이거 날라가 이렇게 쫙 하고 발이 세 개야. 요거 맞죠? 요 마크들
많이 나와요, 이 마크들. 드라마나 그런 데. 이거 실제 벽화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발이 세개 있는 신성한 새야. 세 개짜리가 어디 있겠어? 까마귀예요, 까마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발전 과정 볼게요. 소수림왕. 아까 백제는 왕이 누구라고?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근초고왕. 4세기. 자, 고구려 볼게요. 소수림왕은 뭐를 했어?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소수림왕은 뭐 했어? 불교 받아들였어. 또뭐 했어? 율령을 반포했어요. 알았죠? 소수림왕의 업적이에요. 어느 나라? 고구려. 자, 고구려의 지도예요. 5세기예요, 5세기. 아까 근초고왕은 4세기.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은 언제? 5세기예요. 광개토대왕은 사방으로 영토를 넓혔어요. 요동지방까지 진출했어요. 봐봐, 요동이 어디야? 여기가 랴오강의 동쪽, 여기가 뭐예요? 요동지방이 되는 거야. 남쪽으로는 당연히 한강을 먹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장수왕은 도읍을 어디로 옮겼어? 평양, 국내성은 저 위에 있어. 국내성은 여기서부터 백두산에서 여기로 흐르는 강의 이름이 뭐야? 원장님 지금 빨갛게 한게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알겠죠? 압록강 건너에 있는 지금은 중국 땅이에요. 지안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국내성이 있었어. 고구려의 수도예요. 그거를 장수왕이 어디로 옮겼어? 평양성으로 옮겼어요. 오늘날의 평양이겠죠? 도읍을 평양성으로 옮겼어요. 누가? 장수왕이. 그죠? 요동까지 간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해서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운 비위가 요 장수왕이 충주 고구려비를 딱 박았어. 나 여기까지 왔었지. 야, 광개토대왕릉 비는 누가 만들었을까? 광개토대왕이 아들이 만들었겠지. 그지? 맞지? 자식들이 만들어주죠? 그죠? 광개토대왕릉 비는 광개토대왕이 만든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충주 고구려비는 누가 만든 거야? 장수왕이 만든 거야. 찜, 나 여기까지 왔어. 야, 쟤 빨리 비석 갖다 박어. 해서 탁 박은 거야. 맞죠? 자, 우리 고구려를 봤어요. 고구려에는 왕이 지금 세명 소개시켜줬어요. 소수림왕, 광개토 대왕, 장수 왕.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합시다. 뭐 광개토 왕이 왕인지, 뭐, 나 드라마 보니까 광개토 태왕이래는데요. 아, 그냥 대왕 써. 알았지? 알겠죠? 신라의 발전 과정 볼게요. 신라에요. 이번에 지증왕이 있어요. 강원도 중부까지 진출했어요. 또 우산국을. 우산국이 어디예요? 울릉도예요, 울릉도.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이게 독도 노래 있잖아요. 그죠? 자, 강원도 중부. 우리 강원도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강원도가 아니에요. 북한에도 있어요. 개성도 어디야? 경기도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미국 놈들, 소련 놈들 때문에 38선 생기고 6.25 생겨갖고 오늘날처럼 잘라진 거 아니야. 조선시대 때는 다 같은 팔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도가 8개였어요. 알겠죠? 강원도 중부, 여기네요. 춘천 정도까지네요. 맞아요? 강원도가 이만하면 여기가 춘천 있는 데가 가운데잖아요. 그죠? 신라가 어떻게 아주 이렇게 아주 짭으로 들었었는데, 맞아요? 그죠? 위로 올라왔어요. 중부까지 진출하고 우산국도 정복. 진흥왕은 영토 확장을 했어요. 한강 유역을 먹었어요. 오, 한강 유역 먹은 게 누구예요? 진흥왕.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하고요. 남쪽으로는 대가야를 정복했어요. 대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는 대가야, 금관가야, 이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초등부는 그냥 가야라고 알고요. 가야 중에서 대가야를 누가?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했어요. 또 고구려를 공격해서 함경도까지 먹었어요. 함경도가 어디라고? 아까 황해도 나왔죠? 그죠? 함경도는 어디예요? 강원도 위에 여기가 함경북도, 함경남도가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오늘날은 북한이 여기를 다스리기 편하게, 이건 옛날 건데, 요즘은 빨간 거, 여기를 양강도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자강도라고 불러요. 알겠죠? 맞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양강도라고 안 하고요. 량강도 이래요. 량강도. 김정은 마누라 이름이 뭐더라? 리철주, 그지? 이철주라고 안 하고 리철주라고 그러죠? 그죠? 거기는 이응 발음을 리을 발음으로 해요. 북한은요. 자, 여기가 뭐라고? 함경도. 그죠? 함경도까지 진출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만들어서 인재를 길렀어요. 화랑도가 뭐냐, 화랑이 뭐냐. 신라의 유능한 뭐요? 청소년들을 모아서 몸도 닦고 마음도 닦고. 몸은 뭐겠어? 뭐 칼싸움 연습 같은 것도 하고 화랑 정신을 배웠던 거겠지. 그지? 몸과 마음을 닦았던 게 화랑도예요. 화랑도는 원래 있었던 건데 뭐예요? 국가 조직으로 만든 건 누구예요? 그렇지요. 이건 진흥왕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진흥왕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만들었다. 원래 있었던 거지만 국가 조직으로 만들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는 하는데